오늘 린드블럼을 맞대결하는 투수 바로 NC 다이노스의 최성영 선수입니다. 그렇다 그러면 좋습니다. 그러나 우중간 쪽 받아가는 타구는 중견수 가면은 그렇군요. 예. 김재우의 타구도 먹혔습니다. 오른쪽에 든 타구 스몰린스키 처리 투하 묵을 겁니다. 자 먹힌 타구는 3루수 지금 약간 라이트에 좀 네, 들어갔던 것 같은데 김태진 선수가 침착하게 처리해냈습니다. 최성영 선수 2회도 3자 범퇴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. 4회 말고요. 아름다운 단기 타구는 어디로 그러나 워닝 트랙까지만 날아갔습니다. 베란데스의 타구도 스몰린스키를 향합니다. 많은 점수를 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. 버튼 볼을 받아쳤는데 이 공 역시 김성우 선수 처리하면서 3아웃 풀카운트. 오른쪽 우익수 스몰린스키 깊게 맞은 타구 치석훈이 처리합니다. 좋은 결과 나올 수 없는데 오른쪽 역시 스몰린스키 잡아냈습니다. 3아웃 두산의 스윙 3진아웃 두산 상대로 역시 빗맞은 타구 허규민의 타구 숏바운드 처리 투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낮은 공을 건드렸습니다. 이 공 역시 빗맞으면서 내야에 떴습니다. 3루수 김태진이 잡아내면서 3자 범퇴를 끊었습니다. 3이닝째 연속 3자 범퇴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성영 6회까지 노히트.